이번에는 그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이야기해 예. 주시죠. 저는 32년간 코트라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특히 제조 기업들을 지원해오고, 그다음에 뭐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도약하는 이러한 그 중흥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선은 우리 BTS나 어떤 그 문화산업, 한류, 드라마의 어떤 이러한 세계적인 팽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뭐 소부장 등등 예전하고 색다른 어떠한 그러한 진취적인 어떤 기상이나 이런 걸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텀미 같은 경우는 그 문명의 그 동진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조업이 도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거쳐서 저게 일본이나 한국,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기운이 머지않아 그 아시아 중심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이후로 202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수출이 일본의 수출을 그 즈음에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요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도 세계 무역액 순위는 중국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역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전문가들은 2030년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그 OECD 측에서 전망하는 건 중국이 한 마이너스 한2.1% 정도 성장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한 마이너스 7%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한 2028년경에 중국 경제가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이게 사실은 급속도로 그 팽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그 위상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탄핵한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고마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사실은 우리 경제를 그 가마우치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비하하는 듯한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 봉제 산업 때서부터 그 전자산업 초립 시대를 거쳐서 오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부품을 들여다가 완성품을 만들면서 그 부가가치로 수출을 늘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발전에 있어도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일본의 부품 소재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떤 걸 새로 개발해도 그거를 쓴다는 거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싸고 좋은 그 일본 거를 계속 쓰지라는 이런 기운이 강했었는데, 일본이 다행히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가 이제는 확 정신이 들어와서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 부품 소재를 일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어떻게든지 국산화시키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그 일본에 종속된 체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큰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스페인 제국이 영국이 후진국이었고 해적질을 많이 할 적에 그 해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스페인 제국의 대형 수출을 규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스페인이 만드는 청동대포를 그 영국이 사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국의 해적질을 근절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서는 대포가 없으면 해적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철대포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철대포가 사거리가 청동대포보다 길어요. 청동대포는 60m 날아가는데 철대포는 1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 통에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를 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어떤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32년 동안 코트라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대단한 일본을 쫓아왔어요. 직물서부터 시작해서 뭐 봉제산업, 경공업 제품, 뭐 조선산업, 심지어는 소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전기전자일기까지 결국은 우리가 쫓아왔거든요. 네. 반도체도 쫓아왔고 이제 사실 딱 두 개 남았어요. 자동차하고 소재 부품 장비가 남았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쫓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틈에 아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소재 부품 장비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정부와 산학협이 다 단결해서 이제 소부장 2.0 전략이라는 걸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기업부터도 예전처럼 그 일본 소재 부품에 올인하는 이런 전략은 이미 쓰지 않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극복되는 한 2028년경 되면 우리 한국의 수출이 일본의 수출을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산업 수출대국으로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일본이나 홍콩이 우리보다 훨씬 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훨씬 강해졌어요. 이거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그 1인당 GDP도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도 일본과 우리 사이에 그 수출 물량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 7,384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면 우리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앞으로 한 8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추세라면은 그 역전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OECD가 이번에 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는 걸 보면 세계 평균이 한 -6% 정도 성장하고 OECD 국가들은 -7.5% 정도 역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 한국이 가장 역성장률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견고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들은 이번에 굉장히 크게 뒤로 후퇴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미뤄보더라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그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 그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제조업 비중은 한 10% 남짓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역전쟁을 하면서 환율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시비를 붙게 해서 하는 거지 환율이 조정됐다고 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조업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연준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정부의 힘, 재정 정책의 힘이 커지는 그런 이제 세계가 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은 사실은 한계에 봉착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많이 풀었더니 특히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었더니 이건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만 높여주고 그 사람들의 그 부만 키워줘서 세상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상위 10%의 소득이 나머지 전체 국민 90%의 소득보다도 이제는 더 많습니다. 그거는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잘 버는 한 사람한테 들어간 돈은 이게 사회로 나오질 않고 이게 국가의 그 비축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비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에요. 미국이 이런 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봉착하는데 우선은 중산층이 붕괴돼서 사회를 받쳐줄 허리가 없어지는구나.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득불평이 커지면은 이게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가 사실은 매겨 살리는 나라인데 소비가 그 돌질 않는 거예요. 네. 돈이 상위 1%한테 부의 40%가 몰리고 상위 10%한테 전체 소득의 50%가 몰리니까 이게 사회로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 이제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흥시키는 거는 한계에 왔구나 해서 이제 그 해답을 이제 재정정책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정책이 이번에 그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재정을 가지고 기존 양적 완화처럼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흘리면서 자산 가격만 상승시킬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개인들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중추인 기업들한테 대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즉 타겟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정밀하게 통화 공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주도권이 연준에서부터 이제는 정부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지금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저거는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으로서 경제를 그 부흥시키기 위한 저렇게 정밀 타격식 통화 공급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또 한국도 비슷한 문제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메인스트리트에다가 돈을 푸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견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지금 상황은.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리 K준칙이라고 나온 재정정책을 보면 저건 사실은 제가 유럽 근무할 적에 3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1990년대 유럽이 그 통합통합을 하면서 경제수렴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각국이 자기 통화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유로화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그 3%를 넘어서는 안 되고
재정적자도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고 재정적자의 합계가 누계가 GDP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던 통합을 하기 위한 그 경제 수렴 정책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 정부가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재정정책을 더 이상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일종의 사전에 이 그 자물쇠를 채우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시대에 와서 저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지 소로스가 그 영국의 파운더를 공격했던 걸 저는 유럽 근무하면서 직접 봤는데 그때 영국이 저런 그 유로 통화 토막을 함에 있어서 파운드화를 어떻게든지 강세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그 강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거를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환율을 이렇게 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세를 갖고 간다는 건 저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보거나 다른 나라들하고의 어떤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그 하는 행동이 뻔히 보이니까는 저거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뿐이 없어요. 네. 저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거는 헤지펀드의 어떤 투기적 행위로서 굉장히 공격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반한 그런 인위적인 것들은 그거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는 게 그간 미국의 통화 정책은 사실은 과오도 있었어요. 어떤 과오를 얘기했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적에 부실을 모아가지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을 해소했으면은 저렇게 큰 돈을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를 월가가 못하게끔 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실을 모아서 그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걸 물리치고 그냥 지금처럼 돈을 풀어라 라고 유동성 장세를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렇게 그 당시 해결을 했으면 저렇게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때 발을 잘못 들여놨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때우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에 공차정심이 없다고 언젠가는 저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지면은 저게 자산 가격은 올리지만은 문제는 경제를 그렇게 성장시키지 못해. 기존의 네. 통화정책은.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런데 미국처럼 저렇게 통화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본처럼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저게 그 재정정책의 어떤 탕진 또 그 이유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어느 한 정책에 그 남발하거나 탕진을 함으로써 아주 그쪽의 그 여유를 잊어버리는 저렇게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정을 보면은 옛날에는 재정이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오히려 소득 재분배 쪽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 같으면은 파퓰리즘이나 저 좌파적인 그 방식이다라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을 법한 건데 지금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저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거를 사실은 제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제 음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재부라든가 뭐
어떤 그 과거 어떤 이론에 사로잡힌 경제학자들은 이제 지금 무슨 현대통화 이론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고 과거의 어떤 그 기준으로 세워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행동들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경제 이론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